아시안 광어회를 맛봤다면 그 다음은 담백함에 빠져볼 차례. 어, 튀김? 면역력 강화, 고단백 저칼로리 광어 먹으러 왔습니다. 또 광어라고요? 일본에서 내공을 닦고 삼달리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장님, 그 내공 보여주세요. 오늘은 광어니까 광어 가스, 광어 튀김 뽀송뽀송하니 꼽힌. 아, 그 피시앤칩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네. 어,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광어앤칩스, 이게 감자튀김이 있습니다. 오, 정말. 먼저 우리 광어 가스, 광어 튀김 요리부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이 느낌. 야, 바삭. 어, 숙성한 제주. 한 방울의 느끼함 마저 꽉 잡아줄 특제 소스. 콕 찍어. 와우. 또 제가 또 자체 ASMR도 한번 해야겠네요. 이거는 저 혼자 느낄 수가 없어. ASMR. 이야, 진짜. 일단 겉은 바삭바삭. 아드레날린이 막 땀구멍 구멍 하나에서 그냥 뻥뻥뻥뻥뻥뻥뻥뻥뻥 아드레날린이 막 톡톡 기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. 확 올라온다 그냥. 와, 힘이 막 쏟아. 겉바속촉이 아니야, 겉바속부야. 와. 맥주 한 잔 부르는 비주얼. 여러분, 이 피시앤칩스를 이 광어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? 영국 정통 요리 피시앤칩스를 제주 광어를 이용해서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레몬 솔솔 상큼함 더하고 나면 와, 바삭바삭, 아삭아삭. 와, 굿. 생선가스와 피시앤칩스로 즐기는 제주광어 맛있다.